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9일 토요일입니다. 맞나? 1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네, 캐서린 왔는데 날씨 좋죠? 야, 이런 날은 서핑도 못해요. 와, 봐도 봐라. 네. 아침에 새벽에는 잠깐 괜찮아서 낚시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낚시 한 2시간 했는데, 짐 싸갖고 가야 되겠어요. 예. 물이 만조가 다가오면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껌껌할 때 부지런히 그냥 낚시했는데, 블랙 3마리하고 브림 2마리 잡았어요. 드러머 같은 녀석의 입질을 받았는데, 바늘이 풀렸어요. 6호 목질 쓰는데, 6호 목질이 4호 이상 쓰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바늘이. 예, 어쨌든 힘겨루기 와중에 바늘이 풀려버렸어요. 목질이 풀렸어요, 바늘에서. 그거 말고는 그냥 another day예요. 여전히 이 동네는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고, 예, 원래 이렇게 파도 칠때 이거보다 조금 약할 때 낚시가 좋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조용한 바다에서는 여긴 낚시 안 돼요. 항상 파도를 뒤집어 써야 낚시가 되거든요. 아무튼 2시간 낚시하고 좀 밥도 먹고 휴식을 취했는데 파도가 죽을 줄 몰라요. 가야겠어요. 그럼 좋은 주말 되세요. 바이. 우와. 파도가 조금 죽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이게 뭐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는데 대충 여기서는 어느 정도 파도가 쳐야 고기가 잘 잡히는지 보여드리려고요. 파도가 없으면 고기 잡기 힘들어요. 잘 보시고 몇번 파도를 뒤집어 쓰고 몇번 파도를 뒤집었어야 한 마리 잡는지 보세요. Good luck. 오늘 낚시를 종료합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몸에 배야 되는데, 대물을 낚을 때는요, 아직 몸에 익숙치 않아갖고, 그렇게 많이 떨궜는데, 아직도 익숙치 않아요. 내가 왜 앞으로 두 걸음을 갔을까? 뒤로 후진해도 모질랄 판에, 왜 직진을 했지? 그건 드랙 푸는 거랑 같은 의미잖아요. 아이고, 내야. 드랙 풀지 말고 직진하지 맙시다. 후진기야. 후진기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전 집으로 갑니다. 바이!